여름철 휴가지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무더운 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이 왔습니다. 올 여름은 쉽게 해외로 떠날 수 없기에 전국 각지의 해변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원한 피서지에서 안전하고 재밌게 물놀이를 즐기려면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과연 무엇인지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깊은 산속 골짜기에 위치한 계곡. 맑은 물이 흘러 피서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수온과 바위, 폭우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계곡물은 바다나 강의 물보다 차갑습니다. 준비 운동 없이 차가운 물에 뛰어들 경우 심정지 등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곡 주변과 계곡물 아래에 있는 바위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바위를 잘못 밟으면 발목이나 관절을 다치게 되며 바위에 낀 이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계곡물 속 바위는 얕은 물을 깊어 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깊은 물인 줄 알고 다이빙을 했다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많은 비도 주의해야 합니다. 계곡과 같이 좁은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 물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불어나 급류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드넓은 모래사장과 철썩철썩 부서지는 파도소리. 해수욕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이안류와 해파리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이안류는 거꾸로 치는 파도입니다.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치면서 육지 쪽으로 밀려온 바닷물이 좁은 폭을 통해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갈 때 발생하는데요. 얕은 물에서 놀던 사람들이 이안류에 휩쓸려 순식간에 먼 바다로 끌려가는 사고가 여름철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해파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해수욕장에도 해파리떼가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해파리에게 쏘이게 되면 회초리를 맞은 것처럼 따끔하고 통증과 가려움증 등이 생깁니다. 근육이 마비되거나 호흡곤란, 의식불명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응급처치를 잘 해야 합니다. 해파리에 쏘였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바닷물로 상처 부위를 씻어내야 합니다. 만약 환자 상태가 좋지 않다면 구급차를 부르고 구조요원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 맑은 계곡에서,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해변에서, 생각만 해도 온몸이 시원해지는 물놀이는 여름철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 오래오래 느끼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무리한 물놀이와 음주 후 물놀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오늘의 Do You Know, 여름철 휴가지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